저섬유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입원 중 드시게 될 치료식의 종류와 제공 사유,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강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소와 저섬유식. 섬유소란 식품 중에서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소는 수분을 흡수하면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팽창한 섬유소가 장 점막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장 점막을 자극하고 점막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섬유식이란 대변량을 줄여 장의 통과를 원활히 하고 잦은 배변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를 섭취하는 식이섬유소의 양을 10에서 15g 이하로 줄이고 자극적인 향신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식사로서 급성 설사, 과민성 장 증후군, 장출혈, 짧은 창자 증후군, 장 누공, 그리고 각종 장 수술 전후의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 섬유소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섭취합니다. 섬유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잡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삼가고 완전히 도정된 곡류를 섭취합니다. 곡류 중에서 흰밥, 찹쌀밥, 흰식빵, 국수, 으깬 감자 등은 섭취가 가능하지만 보리, 현미, 율무, 팥, 콩류, 미숫가루, 고구마, 옥수수, 통밀빵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생채소, 특히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등의 뿌리 채소나 무말랭이, 건호박 등 말린 채소는 제한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해조류와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생과일과 대추, 곶감, 건포도 등 말린 과일은 제한하시고 사과, 복숭아, 귤, 수박, 자몽, 포도, 메론, 참외, 과일 주스, 그리고 과일 통조림 위주로 섭취합니다. 식품의 크기를 잘게 하여 조리합니다. 섬유소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고 체내에서 장을 자극하므로 식품을 작게 잘라서 섭취하면 장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은 다지거나 갈아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수분을 섭취하시고 생수나 보리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장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추, 후추, 겨자 등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내 가스를 생성하는 탄산음료나 커피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섬유식의 개념과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